시골 파악 여러분 허터 파악이요. 자, 여러분 이제 가면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군소와 취두부를 같이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군소를 잘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군소를 먹으려고 했는데 저번에 먹었던 게 원뿔군소라고 그 녀석을 이제 3개월 전쯤에 먹었었습니다. 4개월 넘어가죠. 자, 그래가지고 군소를 잡으러 가가지고 한번 취두부랑 같이 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그 토파티 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군소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고. 최근에 바다 나가봤을 때 군소가 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큰 게 있으면 큰 거 잡아오고 없으면요 작은 거라도 추변을 밝혀요. 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초심 찾으려고 군소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이 그나마 제일 따뜻한 영상 17도라더라고요 자, 이렇게 따뜻해지면 또 군소를 개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초심도 찾을 겸 군소 딱 잡아가 나가면 추변을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용병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라삭라삭. 은혜야, 너 근데 한 번도 군소 잡아본 적 없지? 제대로 오늘 잡아서 한번 같이 먹어보는 거거든. 사람들이 너도 같이 초심 찾아야 된대. 나는 왜? 아, 너 찾아야 된대. 너 찾아야 돼. 원래 초심이야. 아니야, 너도 약간 변했어. 너도 이제 맛없는 거를 좀 먹고 구역질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너를 데리고 온 거거든. 그쵸 여러분? 네, 맞아요. 이거 봐봐. 무슨? 그래서 빨리 포치 한번 저 멀리 꺼져 해줘. 일단 저 멀리 꺼져. 야야야, 엄지 괜찮아? 아, 아니 부서졌어. 자, 내가 가자. 자, 잡아. 무서워? 아, 또 설렘 포인트 하나 넣었다. 야, 오늘 물이 너무 많이 차있다, 맞지? 어. 이런 날 군소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 큰일 났네. 없는 거 같아. 아니야. 이러다가 보여. 이게 약간 돌 옆에 이런데 은혜야 보면은 군소가 붙어있거든? 오늘 뭐 개군소, 참군소 상관없어, 은혜야. 다 잡아, 알았지? 사실 물은 맑고 파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같은 날이 해루질하기는 좀 최악이에요. 어, 파도도 치네. 은혜야, 괜찮아. 겁먹지 마. 은혜야, 일로와. 일로와. 거기 서있지 말고. 근데 여기 해초들이 너무 많아. 해초들이 많은데 어차피 군소는 해초 사이에서도 약간 허연색으로 보일 거야. 참군소는. 어, 군소다. 어디 거짓말. 어, 진짜 있어. 어, 너 어떻게 봤어? 내가 할 수 있어. 잡아 잡았어. 이야, 참군소. 개군소 같은데 은혜야. 자, 보랏빛. 어, 참군소. 보랏빛이 나오면 참군소고 보랏빛이 안 나오면은 개군소입니다 여러분. 야, 은혜야, 이거 애완동물 같은데? 너한테 붙여놓을게. 근데 얘네 군소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물 밖에서는 붙질 않아요. 야, 은혜 어떻게 봤냐? 분발 좀 하세요. 가면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너가 헌터팡 나보다 먼저 시작했으면 너가 나한테 월급 주고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제가 잡을 때 군소롭게도 이런 방파제 밑에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1년 2년이 지나니까 방파제에는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 크잖아. 그치. 근데 지금 잡는 거는 좀 작을 거야. 왜냐면 지금 남해안 가면 엄청 커. 아직 동해안은 수온이 높아가지고 지금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열어봐서 넣어보소. 오, 닫아보소. 근데 여러분 은혜 잔인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물을 안 넣습니다. 물 넣어줘야지. 됐어, 요 정도면 돼. 어차피 죽을 거야. 그럼 미역도 넣어줄까? 야, 미역 넣지 마. 얘네가 미역을 이렇게 먹고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장 같은 거 갈라보면 미역이 뱃속에서 나오고 그럼 내생이 냄새가 너무 싫어. 제가 또 바다 내염 싫어하잖아요. 은혜씨, 또 잡아주세요. 야, 분발해봐. 분발해봐. 대빡치, 넌 뒤졌어. 오늘 크기로 승부하자. 마리수 말고. 뭐야? 큰 거 한 마리 잡아줘. 역전해버리게. 야, 어떻게 봤어, 진짜? 나도 몰라. 그냥 보였어? 어. 너 헌터팡 빠순이지? 아니. 걸릴 줄 알고 툭 던졌는데. 어. 너 이거 고동. 어, 고동 맞아라. 아, 진짜 내가 괴롭힌 나쁜 놈 된 거 같아. 나쁜 놈이지. 야, 이거 군소 주운 거. 군소 주운 거. 어이씨. 어, 이게 뭐지? 몰라. 아, 나무야, 나무. 우와. 와, 또 시작이다. 나무 킬러. 오, 예쁜데? 돌이야? 나무야? 오, 예, 챙겨. 주머니 넣어. 그거 고래 그거 아니야? 고래 떡? 아, 용융암? 아니야, 그거. 용융암이야? 연흉암? 어, 취향 저격했나 보네. 융융함? 아니야. 야, 근데 오늘 마리슬라 할래? 찾았나 보네. 어? 아이, 뭐야, 애기 군소잖아. 마리스로 할래? 동점? 안 돼. 개 귀엽지, 이거, 은혜야? 질러찌끄맣다. 뭐, 뭣나? 이거 봐. 얘 손에 딱 얹는 순간 귀엽다고. 음식 듯이 꺼져버려. 꺼져버려? 은혜야, 그쪽은 없어. 내가 이때까지 여기 해루질에 한 3년 오면서 거기서 군소 나온 거 못 봤어. 내 맘이야! 알았어. 은혜야, 이쪽으로 와. 이거 뭐 있습니다, 여러분. 뭐야, 조리네, 이리 봐, 꺼져. 내가 갈색 조류는 밟아야 되는 거 알지? 이끼를 밟아, 안 미끄러, 알겠지? 어쩌라고? 리라로도 받아주길 원하냐고, 리라라지 말라고. 사람 있어. 괜찮아. 아니, 너 창피하다고. 난 너가 있어서 든든했는데. 자, 이쪽 보자, 은혜야. 이쪽이 너 존이에요, 존. 룬소 존. 어, 이거 고등 개 크다, 은혜야. 어디? 여기. 이거 봐봐. 이거 고등 개 크지? 아, 소라 개를게. 아, 아이씨. 화해하자. 미안해. 아싸, 또 신공 포인트 하나. 아, 알았어. 어,
왜, 왜, 왜? 아니, 넘어질 뻔했어. 아, 그런 건 하지 말고 혼자 넘어져. 내 이쪽으로 와. 너 거기 역광이어서 예쁜 얼굴 다 가리잖아. 어차피 안 나와. 아니, 내 눈에.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여기 없으면요. 석축으로 가서 한번 보거든요. 석축도 날 좋은 날에는 굉장히 애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기서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요. 은혜야, 너 그쪽 보고 있어. 아. 있으면 소리 질러. 넘어질 것 같으면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넘어지고 나 불러. 아, 뭐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은혜한테 쓰레기같이 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루빗 그 자세, 루빗. 여기는 여러분 무조건 있는 포인트였거든요. 와, 여기 없다고? 이거 답이 없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낮은 곳 가서 돌 한번 들쳐볼게요. 은혜씨 거기 없어요? 그냥 뭐 한번 보고 있습니다. 군소라고 하면 좀 창피해가지고 그 왜 잡아요 이러거든요. 여기서는 은혜야, 낮은 곳으로 와봐. 어떻게 가지? 갈 수 있어. 말을 이렇게 해도 굉장히 루익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루익해요. 왔나? 일로 오시게. 힘들어. 고마워. 뭔데 도움을 요청하지? 난 널 그렇게 개빠지게 키우지 않았다. 자차를 바꾼다. 돌을 들춘다. 군소들은 낮에 돌 밑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안 해. 안 한다고 해도 넌 다 하지. 할 수 있어. 뭔 달팽이 같은 소리야. 거짓말. 어게임을 뭘 줘? 없잖아. 하나 보고 그렇게 화내면 어떡해. 내가 다음 달 어떻게 시키겠니? 드디어 스스로 하고 있군. 힘들어? 개빠진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오늘 집에 다 갔어. 안 갔어. 자, 이렇게 밑에 미역이 많은 이런 지형 있죠? 딱 뒤집으면은 없죠? 제발 있어. 제발 부탁해. 기분 내가 저런 말 할 수 있어야 돼.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제발 제발. 다 집에 갔다니까 오늘. 자, 여러분 석축으로 이동해볼게요. 야, 들어.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와. 근데 나무로 싸대기 맞아본 적 있어? 아니, 맞고 싶진 않아. 어디가? 뭐해? 오이씨 미친놈. 오, 개띠요, 개띠. 자, 여러분 지금 석축으로 왔는데 이런 직벽 아래에 해초가 많아가지고 저런 데 붙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빠 조심해. 뭘 조심해. 너나 조심해. 이씨, 이 새끼는 걱정을 해줘도 지랄이네. 아, 원래 여기 직벽에 좀 있어야 돼. 해파리 해파리. 어디? 아, 봉지잖아. 저런 가서 주워. 은혜야, 누가 함스베이커리 먹고서 저기다 봉지를 걸어놨어. 저런 렉이 무슨 렉이야? 리발렉이. 어떤 개 리발렉이 함스베이커리. 함스베이커리 맛있는데. 함스베이커리. 아씨. 저런 보통 군소가 이런 데 겉에 나와있거든요. 애들이 광화선 받으면 해서 해초 처먹으려고. 오늘 왜 안 보이냐, 맞지? 은혜야, 여기 겉에 보고 가. 오늘은 사이 보지 말고. 문어 안 나와 어차피 지금. 문어. 어디? 뭘 어디야? 지거 아니야? 문어 안 잠금해. 나도 어디라고 바로 나오네. 돗자리다, 돗자리. 여기 그거 알지? 바다에서 모시고 하는 거잖아. 아, 돗자리 제사? 펴놓고 물개 빙의해서 물개신 여기 들어가고 말이야. 아이고,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빠 저렇게 잘 봐달라 해놓고 바다에 저걸 버리고 간다고? 원래 그렇지. 물개 조상이 쉴 수도 있으니까. 물개 조상들이? 원래 저 밖에서 뜯어 먹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른가 봐요. 한 4월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낚시로 건지는 게 더 빠르겠다. 낚시로 못 건져. 내 첫 낚시가 군소였어. 진짜? 나는 엄청 큰 물고기가 온 줄 알고. 나 아니야? 그 낚시? 인생 낚시. 아, 망했어. 와, 큰일 났다 여러분. 오늘 저거 한 마리 먹겠는데? 근데 저거에도 뭐 토악치로 충분히 해요. 진짜 저거 하나로 하게? 해야지. 아, 너무 조금이다. 어차피 못 먹은 거 다 죽이는 거잖아. 다시 오늘 놔줘야지. 아니 말고 나중에 와가지고 죽여야 되잖아, 손질하려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 벌써부터 그런 마인드, 썩어빠진 마인드. 못 먹는다, 헛구역질을 하겠다는 마인드. 안 야, 되겠구나. 근데 되겠냐 이거. 못 먹지. 여러분 봐봐. 이거 보세요. 개빠졌죠? 초심을 참기는 모습. 은혜야, 근데 이게 초심인 거 알아? 왜? 내가 잘 먹잖아. 초심 개 잃어. 그리고 난 잘 먹을 수가 없어, 내 입맛엔 절대. 아니야, 넌 너한테 빙의가 된 거야. 어떤 빙의지? 물개 빙의. 헐, 개노잼 뭐 빠질까? 개웃기네. 뭐라도 해야겠어? 이게 뭐야? 뭔데? 아유, 무슨 맥이야 이거? 이거 횟집. 횟집? 가서 다 엎어? 횟집 아닐 수도 있어. 개쫄았네. 이거 뭐지? 뭔데 뭔데? 갑자기 왜 이래? 뭔데? 아, 말미잘이었어. 아, 들어갔어? 야, 말미잘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독 있어. 군소인 줄 알고. 와, 열심히 하는 척. 진정한 꿀 빠는 건 약간 너인 것 같은데. 아니야, 뭔 소리야. 나 지금 계속 보고 눈알이 빠질 것 같구만. 이걸로 해초를 맞아볼래? 한번 잡아. 다음 더. 아니야. 아, 한번 해봐. 한번. 안 아파. 아, 나 안을 걸고. 알았어, 알았어. 그냥 근데 여기 뭐 있어? 어디? 저기 뭐 보여 붙어있는 거? 말미잘. 아, 말미잘이야? 아, 그러네. 아, 말미잘 들어가는데 어떻게 알았어? 롯밥 새끼. 아, 뒷집. 와, 뒷집 개빡친다. 그리고 야, 롯밥 새끼라고? 아, 또 신나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 아직 어린 양이구만. 야, 여기 위험한데 너 그냥 안 갈래. 따라와. 개소리 하지 마. 따라와. 위험할수록 따라와. 위험하다며. 뭐야. 아, 나 무서우니까
있을까 여기서?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자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요 정도 오면 없는데 여기에 군소는. 자 일단 다시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은혜 초벌이끼 저기서 저거 뭐하냐 저거. 아유 좀 위상 세워주니까 아주 그냥 뒷짐지고 저거 뒷짐지고. 자 여러분 지금 없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물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직벽에 뜰채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무섭지? 뭘? 손 잡아. 아니야 빨리 가. 대빡치네 이 리발리.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자 요 직벽에서 요걸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제가 요걸로 한번 떡상 했었거든요. 또 떡상 가서 은혜 에르메스 사줘야겠다 그지? 너 여기서 빠지고 싶어? 자 군소가 요런 직벽에서 해초 같은 거 많이 뜯어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소를 끌어올리는 게 지금 오늘 목적이에요. 만약에 오늘 안 잡힌다 그러면 아까 잡은 거 있죠 그 한 마리 들고 가서 가져가서 먹을게요. 그것만 먹었다 사실 구역 속에 충분해. 초심 충분히 찾아. 그리고 이거 봐봐 은혜야. 아모르. 오 아모르 파티. 너 받아줬다. 너도 줘 한번. 띠띠띠띠. 너 클럽 평생 안 다녔지 한번? 다 다녔어. 와 이거 뭐야? 여기 다 굴입니다 여러분. 굴. 이 동해굴.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있는 굴은 따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배가 있기 때문에 기름 같은 게 조금씩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굴 따줄까? 아니. 앞에 봐. 우와. 구하지롱. 여기 내가 빠지면 구해줄 거잖아. 아 못 구해. 아니다 안 구해는 아니네. 여기 한번 떠볼게요 은혜야. 자 이렇게 쭉 넣고 벽을 이렇게 긁으면서 오면 돼. 여기 봐 뭐 어디 있지? 돌. 그래 뭐야? 걔 있잖아. 이거 뭐야? 몰라 나도 왜. 만지지 마 만지지 마. 혹시 뭔지 모르잖아. 이게 뭐지 여러분? 돌멍이 아니야? 자 여러분 요 개 있잖아요. 제가 또 개 전문가잖아요. 요거는 뿔물마지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얘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 등에 막 조개나 이런 거를 얹고 살아가는 애들이야. 은신을 하기 위해서. 얘 근데 탈피한 지 얼마 안 됐다. 빨리 놔줘. 야 버려봐서. 이거 뭐야 은혜야? 발로 만져봐. 뭐야? 뭐야? 아 아니야 이거 그냥 부식된 그 돌이네. 살려줄게. 야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한번 쫙 쓸어볼게요. 이러다가 그때 군소 큰 거 한 마리 나왔다니까. 벽을 긁으면서 이럴 때도 있지 맞지? 가끔 그것도 나와. 아 나오고 말해.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바꿔, 바꿔. 너 해보게. 해봐. 조심해야 된다. 아 무서워. 벽 긁어 살살 긁으면서 올려. 그러면 찢어지면 안 돼. 뭐 잡았다. 아 이거는 굴 같아. 아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아예 만져도 돼 만져도 돼. 아 무서워. 아 뭐 무서워 던져버렸다 보다. 왜 이래 씨. 자 여러분 이거는 동해안 굴입니다. 아, 여기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방생 버려봐서. 더 깊숙이 너 병명이 되면 굴 긁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와 씨 없는데? 자 여러분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물치 쪽에 석축이 있어요. 자 저 석축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럼 물치 석축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잡아볼게요. 구호 외쳐 구호. 군소 군소. 군소 군소. 족장 같다 야. 지금 빗반사 때문에 물속이 잘 안 보입니다. 예 은혜야 줄 줄. 야 여기 여기 벽타. 여러분 은혜가 슬리퍼 신고 있는데 그래서 경사진 곳으로 안 가고 판판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베테랑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 여기에서 3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욕하시려면 은혜만 욕하세요. 나 안 가. 나 여기서 안 갈 거야. 욕 먹는 거 제일 무서워하잖아. 왜 이렇게 무서워해 욕 먹는 걸?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 와, 나는 개쫄보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야. 저 여러분 없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아주 자유롭지. 인생 너 혼자 살지. 나도 알아 네가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거. 하지만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이건. 잘 자셨어요? 아 좋다. 자 여러분 이제 돌아가서 군소를 한번 추베이를 해볼게요. 같이 먹자. 싫어. 근데 너 안 먹는 게 좋아. 왠 줄 알아? 너는 분명 잘 먹을 거야. 너 소라 좋아하지? 저 혼자 먹을게요. 소라 좋아하는 사람 잘 먹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가 군소를 잡아왔습니다. 잘했어. 넌 하나도 못 잡네. 사실 제가 양보한 겁니다. 제가 군소를 잡는 건 너무 보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한번 딱 잡아가지고 또 같이 한번 먹어보는 그림은 어떨까. 뭔 소리래. 은혜야 잘 들어. 조회수가 20만이 나올 건데 너가 먹는다 그러면 조회수가 80만이 나올 거야. 4배 효과. 어때 한 입 먹어볼만 하지 않겠니? 공파 여러분들 원하세요? 안 돼요. 군소는 괜찮아. 오 먹을 수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은혜가 절대로 먹지 못하는 거 딱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쉬두부. 나 안 먹어. 제가 또 군소만 먹기에는 심심하고 또 저거 조그만 거 먹어서 뭐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또 쉬두부를 미리 구매를 해놨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를 이렇게 먹는 거야? 왜 이렇게 절어? 절지 말고 얘기해. 아니 이거를 진짜 즐겨 먹지, 먹는 거야? 먹지 중국 사람들. 그렇지 그렇지 파는 거지. 걔네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우리나라 홍어를 우리나라 삭힌 홍어랑 비슷한 거지. 두부를 삭힌 거니까. 일단 개봉 아니, 전인데 아니, 잠깐. 왜? 여기서 깔 거야? 까고 다방기 시킬 거야. 아아 자 여러분 개봉은 아예 안 한 거거든요. 냄새 맡아. 나도 맡아볼래. 난다. 조금 나? 나 진짜 개봉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나 보네. 요 정도면은 약간 그냥 썩은 하수구 냄새? 맡아봐. 나 너 그런 리액션 처음 봤어. 난 진짜 바로 토할 뻔했어. 근데 은혜야 내가 이렇게 맡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맡을 수 있는 줄 알아? 얼마 전에 술을 스트림 먹었잖아요. 이거에 진짜 10배 이상이에요. 그거는 그딴 냄새잖아. 그냥 상만이 똥꼬 이렇게 열고 상만이 항문 냄새 맡는 거야 진짜. 상만이 똥꼬 냄새 좋은데?
찐사랑이다. 어머 어머니 사마일봐 이렇게 아니 진짜 어이없다니까. 여러분 제 인스타가 보시면은 상마이랑 저랑 진짜 다정하게 찍은 사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만 키면 진짜 이런다니까. 간식으로 꼬셨다. 아 진짜 개소리 하지마. 나 상마이랑 친해.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군소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삶아서 먹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쉬드부가 대신 있잖아요. 자 나 요 군소를 바로 손질하러. 아 개빡치네. 목욕하러 가던데 왜 손질하러 가자고 해? 바뀐 거 내가 텔레파시 이렇게 보냈잖아. 자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어떻게 알았어? 텔레파시 받았어. 자 여기 담가놓은 민물에다가 퐁당 퐁당. 누가 그런 거 만들래? 나는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 할 거니까 한 번 더 해봐. 간다 하나 둘 셋 퐁당 퐁. 아주 좋아. 하나 둘 셋 오또야 그러지. 한번 쫙 씻어줘야 돼. 왜냐면은 겉에 보시면은 군소는 잘 보이시죠? 점액질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깨끗하게 겉면을 최대한 씻어주고 샤워 샤워 군소 샤워. 재밌네 이렇게 오늘. 자 이게 군소를 딱 뒤집으면 배 부분 있죠? 자 거기를 쫙쫙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오 뭐야? 자 딱 하면 내장이 바로 나와요. 근데 내장 보시면은 이것만 모자이크 풀어줘. 예쁘다. 아니 옥반지 같아. 이렇게 사이코패스라 했죠 여러분. 자 내장이 왜 초록색이냐면 얘네들이 뭐 해초 이런 거 매생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쫙 과감하게 열어버리고 다 잡아서 뜯어버리면 돼요. 터지지 않게 대신 잡아 뜯어버려. 어 이거 봐 미요. 야 예쁘다며 아까 옥반지가 때문에 그대로 갈뿐 거지.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싹 다 씻으면 되고 자 요 빨간색 있죠 요게 뭐냐면요 심장 땡 이 그렇지 전복이나 어패류들도 이가 빨간색이거든요.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얼굴에서 꺼낸 거거든요. 바로 떨궈버려. 떨궈 닦아. 와 이거 봐봐 진짜 얘 해초 많이 먹었나봐. 그지? 어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잡았으니까. 아 진짜 너만 안 했으면 얘 살았을 거 아니야. 너가 죽을 뻔했어. 내가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군소 머리 있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랏빛 샘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똑 따주면은 보랏빛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요? 성훈아 이거 편집해. 얘는 아까 은혜를 피하려고 보랏빛이 다 쓴 거예요 여러분. 벌써요? 보시면 얘 크기가 작잖아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보랏빛을 많이 뿜더라고요. 근데 그 보랏빛 자체에 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천적을 방어하기 위한 자기 수단일 뿐이에요. 실제로 군소의 독은 어디 있냐? 아까 그 옷반지 내장 있죠? 거기에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열을 가하지 않으면 여기에도 지금 독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군소 회를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열을 가한 다음에 익힌 다음에 드셔야 돼요. 르마트 내가 다 쳐줄게. 어디를? 르마트 일로 개렉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있으면 원래 제대로 먹으려면 소금 범벅하고 밀가루 범벅해가지고 점액질 최대한 뺀 다음에 삶아서 드셔야 되는데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점액질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뭐 대충 먹습니다. 전말리 꺼지고 냄비 꺼내서 하나 둘 셋 와 잠깐만 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넌 잠깐만 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잠깐만 내 말 먼저 들어봐. 알았어 들을게. 너 왜 워터 안 했어? 이거 안 쓴다고 했잖아. 너네가 이 냄비에 왜 싫어하냐면요 저번에 해파리 넣어가지고 삶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살균하고 저는 여기다 라면도 먹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너 안 먹었는데 뭔 소리예요? 나 너... 먹었어요. 너 여기다 안 먹었어. 나 여기다 물 끓여가지고 컵라면에 넣어서 먹었어. 우리 커피포트 있는데 무슨 물을 끓여서 먹어. 걸려버렸네. 워터야 물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군소 자체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처음에 군소 요리를 했을 때 물을 아예 안 넣고 끓여도 된다 그래가지고 넣었다가 다 태워가지고 다시 잡으러 갔어요. 그 블로그 내가 다시 찾고 있다 지금. 들어가라. 자 그리고 바로 냄비 깨. 그리고 바로 뽀뽀리야 빠야. 자 그리고 조금 삶은 게 아니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아주 푹 삶아줄게요. 그럼 20분이다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지금 군소가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군소가 끓으면은 이런 식으로 거품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독 아니야? 독일 수도 있어. 아니 해파리 독. 니 그만해라 야. 니 급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어떻게 살았노 31년. 니 주변 사람들이 니 다 놀리쓸걸. 아닌데? 쫄보들만 사귀나? 자 그럼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군소 크기 보세요. 요만한 거 끓여도 요만해진 게 군소입니다. 내장의 크기가 너무 많고 또 얘네가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열을 가해지면은 좁아져요. 그럼 그 애기 군소 잡았으면 얼마나죠? 증발하지. 그런 애기 군소는 그 놔줘야 또 나중에 이제 미래 식량되고. 근데 아까 보니까 개군소던데 그냥 루겨했어야 되나? 보랏빛이 나오는 게 참군소. 근데 너 날 생일 때 개군소 먹였잖아. 왠 줄 알아? 넌 참군소를 분명히 잘 먹을 거야. 약간 개군소는 동남아 향신료 그런 향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식용으로 안 하는 거고 참군소는 사실 센 소라 느낌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지 않을까? 나도 고수 먹는데 그 아 너 진짜 찌끄찌끄 먹잖아. 아니 고수를 못 먹었었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고수 못 먹으면 촌스럽다라는 얘기 듣고 나서 나는 촌스럽지 않은데 라고 해가지고 동남아 가가지고 뿌리채 뽑아서 씹어먹고 하지. 뭔 소리야 이게. 이파리 한탕 닥쳐퇴 이랬게. 자 여러분 그래서 마저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톤 오프. 자 여러분 요만해졌어요. 크기 보시면 한 요 정도 됩니다.
이거 봐 귀엽지? 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닐걸? 너는 좋아할걸? 저는 싫어하는 고등 냄새, 소라 냄새 나거든요. 야 그거 왜 만져보냐 변태를끼야. 냄새 맡아봐. 맛있는 냄새지 너. 이게 다른 차이다. 입맛 따셔. 예 성마 앉아 다리 안 좋아. 냄새 맡아. 좋지 성마나. 야 무서워하네. 너 근데 계속 끌리는구나. 아 이렇게 주면 먹으려고 한다. 어 먹으려고 해? 어 안 돼 안 돼. 야야야야야 그만해. 성마 진정해 일로. 실무하냐 진짜 저거 드랍다 군소. 자 여러분 이 군소를 은혜만 먼저 한번 먹여볼게요. 라사. 근데 이거 많이 드시지? 엄청 많이 먹지. 심지어 밑에 지방에선 제사 사이도 올라가. 자 은혜가 진짜 참군소를 과연 내 예상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 나... 그냥 먹어봐. 쭈룩쭈룩. 야 이럴 줄 알았어요 군소 마스터. 무슨 맛이야? 소라. 그치 내가 말했지 소라 맛 같다고. 근데 소라 땡땡한데 말고 약간 그 겉에 말랑말랑한 부분. 계속 씹어도 맛있어? 자 여러분 제 경험상 소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맛있다고 잘 드세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완전 호불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드시는 분들 영상 보면은 저한테 항상 링크 같은 게 날라와요. 군소 맛없다고 일부러 속인 거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절대로 속인 게 아니라 각자의 입맛이 있는 거고 제 입맛에는 정말 맛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근데 화끈하게 가야죠. 취두부랑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는 순간 아 무서워. 적응시켜야 돼. 자 취두부. 아씨 오 안 열려 오네요. 어, 안 눌리는데 은혜야. 내가 해볼게. 너 어깨가 필요해. 아, 또 이놈 시키. 어, 일단 어깨 100, 사르래 600. 어이구. 오!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빨리, 빨리, 올려, 올려. 끄! 야, 상만아, 가, 집에. 여기 집인데, 어딜 가. 자, 오픈해볼게요. 오픈. 네, 스와트. 비싼데? 수리수들 왜 잡지마. 야 어떡해. 야 문 열자. 은혜야 이제 괜찮아. 뚜껑 닫아놨어. 무슨 냄새 나? 뭔가 김치를 엄청 삭힌 냄새도 나고. 그치 그 신내가 있지. 근데 이거 적은 애다. 가까이서 맡으면은 수루스림이랑 비슷한 냄새. 안 되겠다. 일단 여러분 지금 군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도 지금 구역지 맡았잖아. 군소 한번 살짝 잘라서 먹어볼게요. 라삭해서.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 냄새 나네. 두 배를. 아니야 맛있진 않아. 근데 너 소라 먹을 수 있지 않아? 소라랑 다른데? 하나 주죠. 소리 들었어? 와 진짜 아무리 그래도 나도 군소는 안 되거든. 지금 눈물 왜 지금 보이지? 아니 근데 취두부 진짜 이렇게 먹는 게 맞아? 맞아. 자 여러분 이 취두부를 꺼내면은 오 쉣. 우와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문 닫아. 문 닫아. 아야야야 은혜야 너, 너 화장실 잠깐 가. 은혜야 너 괜찮아? 너 취두부 입에 넣어볼 수 있어? 아니 절대 못해. 한 번만. 안돼 안돼 나 진짜 장기 나와. 그냥 신발을 핥을래. 그게 무슨 비유야. 이것도 수루스트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냄새가 나요. 와 지금 이게 맞잖아? 음식물 썩은 내가. 일로 와봐. 너 그러면 먹는다고 안 할게. 조금만 가까이서 맡아봐. 아 못하겠어 저. 아니 진짜 이거 손으로 들어. 살짝 가까이 가서 맡아봐. 사과 너 괜찮아? 상마이 냄새 한번 맡아볼까? 계속 진짜 궁금한 가 봐. 그래도 먹어봐야겠지. 진짜 나는 평생 이들 뽀뽀 못할 것 같아. 아 양치하고 다 하면 사람 몸속에 서큘레이션 순환기가 있는데 괜찮아. 아. 자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먹어봐. 쥐두부만 살짝 먹어볼게요 여러분. 자 진짜 요거 조금만 먹어볼게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두리안도 맛만 근데 방금 찍다가 자 두리안도 냄새만 좀 그렇지 맛은 맛있다고 합니다. 자 먹어볼게요. 쭈메르. 먹었어요 여러분 먹었어요.
괜찮아? 네가 왜 난리야? 아, 나 못 찍겠어. 저는 먹기 먹었는데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만약에 이 냄새에 적응이 됐는데 요거를 못 먹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짜서, 너무 짜요. 냄새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엄청 짜. 이거 냄새 이렇게 해봐. 아, 나도 모르겠어. 참았어. 가까이서 못 맡아? 오! 여기서 한번 맡아봐. 여기서 한번. 먹어볼래? 아니.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쥐두부 요만큼 피고, 쥐두부 받고, 군수 올리고. 아, 어떡해. 어떡해. 적응해. 조심 참겠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너 찍으려고 여기 오는데 냄새가 왜 이렇게 뭐 장기 나올 것 같은데? 펀터파의 초심은 이거죠. 다시는 쥐두부 술을 쓰레미 같은 거 처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나마 괜찮은 군수만 먹을게요. 오늘 냄새 마지막 한 번만 맞춰줘. 마지막 부탁이야. 너 구역증 되게 웃겨. 아마 곰팡이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너 할 수 있어. 그거는 무슨 손짓이야? 코 안에 있는 냄새를 빼는 거야. 분기마다 군소하겠습니다. 파이어.